안녕하세요. 만투 만투. 우리 제이더니가 귀걸이가 요즘 유행이라고 핸드메이드로 만들었었거든? 이거 껴야 겠다. 오늘 옷이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이거 이빨 아니에요? 제이더니 이거 이빨 아니야? 이빨 아니에요? 이빨? 제이더니 앞니빨 아니에요? 이빨 같은데요. 나 귀걸이 지금 몇 달 만에 차보는데 막힌 거 아닐까? 어머, 여긴 바로 들어가네. 뭐죠? 이렇게 하는 거. 이빨 같은데요? 이렇게 있어야겠다. 너무 과한데, 귀걸이가 나한테? 이거는 약간 블라우스 입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내가 하얀 블라우스에다가 하겠어요. 그래도 이뻐. 귀걸이는 이뻐. 옷도 이뻐. 근데 둘이 안 어울릴 뿐. 내가 가게에서 치즈를 가져왔거든? 아니, 치즈가 갑자기 채팅을 했는데 나 가게에서 치즈 4장 가져왔는데 그거 어떡하지? Where is my cheese? Hello? 떨궜나봐. 미친년 아니야? 나 요즘 뭘 이렇게 떨구고 다녔지? 오늘은 가게 갔는데 화장품이 1도 없는 거야. 나 원래 화장하고 출근하거든? 오늘따라 무슨 생각인지 가게에서 화장해야지 이러고 갔는데 화장품을 아무것도 안 들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저기 시청자한테 나 미안한데 화장품 좀 있니? 그래가지고 그걸로 했어 오늘 화장. 근데 그래서 내 치즈는 어딨냐고 할 거. 촬영 가방이 해져가지고 촬영 가방 하나 샀어. 짜잔. 크로스백으로 딱 매도 되고 이렇게 해서 메고 다녀도 되고. 근데 나는 10,000원 주고 샀는데 지금 가격대 올랐던데? 그래가지고 그랬다고요. 근데 나 치즈 잊어버려서 지금 기분이 진짜 몹시 안 좋아요. 나는 13,000원 주고 샀어. 23,500원인데 15,000원짜리 하나 있는데 9월달 도착. 그래가지고 이거를 촬영 가방으로 쓰려고. 이게 존나 많이 들어. 겁나 많이 들어. 허드레 주제에 얘 천도 개 좋아. 짜자잔. 나 이거 선물 받았다. 내가 요즘에 너무 사랑하는 손소독제. 그랬다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 뭐야, 스케줄 가면은 앉아있는 책상이 있는데 그런데 닦으려고 소 티슈 들고 다녀요. 치즈는 어딨어? 몰라? 치즈 안 나와. 그래서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떨궜네요 떨궜네요. 치즈가 없네요. 치즈가 없어요. 분명히 내가 방송하면서 먹을 거 같고 오늘 두 장 그리고 내일 저녁에 두 장 먹어야지 이러고 네 장 가져왔는데 왜 그 네 장이 동시에 없어지냐고.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이런 거를. 야, 나 어차피 저기 화장실에 신용카드가 떨어져가지고 신용카드 주소로 가야 되거든? 옷 편하게 입고 유서방 취조 좀 하고 올게. 자기야! 이따 계란을 먹고 자야겠어. 안 되겠어요. 계란이 너무 먹고 싶네요. 계란도 먹고 싶은 건데 치즈가 어디 갔냐고요? 내 치즈! 미안해. 마이크 잠깐 껐어. 방귀 있느냐고. 미안하다. 그래도 이렇게 매너 있는 젠더다. 그러니까 에티켓 있는 젠더고. 근데 저기 마이크 닫은 게 잘한 것 같아. 왜냐면은 소리가 존나 비호감이었음. 지금 방귀 낀 건 아니고요. 공중이가 밖에서 코은 거예요. 방구 배려의 기념시오. 봤지? 지금 너네들이 옛날에 속담을 딱 본 거야. 지금 유명해져라. 똥을 싸도 박수를 쳐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 내가 지금 방구를 끼니까 2만원 선물이 들어왔어. 옛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라는 걸 지금 직접적으로 느낀 거야. 알겠어? 일기에 적어 지금 당장. 내 치즈가 어디갔지 진짜. 진짜 아까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 방에서 썩고 있으면 어떻게 그 소리 들을까 꽂혔어 지금. 치즈 잘라서 쇼핑백에 넣어 썼구나. 감사합니다. 너네가 찾았니? 내가 찾았지? 생선이 왜 니네들이네? 다이어트 하고 있어. 치즈 정도는 먹어도 돼. 탕단지 몰라 탕단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하셨다리. 머리 뭐해? 머리가 또 선녀인데 뭘. 위원님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야? 초단위로 사람이 늙고 있잖아. 시간 멈춰. 세이나님 슈퍼채팅 65,000원 감사합니다. 나도 음소거 리액션. 리플레이.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여러분.
없습니다. 네. 내일은 지푸라기로 살아야지요. 네. 눈물을 많이 나. 그러면은 제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로써 여러분들 세이나님 슈퍼채팅 65,000 아니야 음소거래 그냥 방송하지 말라 그래. 왜 다들 아가리들 다 몰래 2분만 기다렸죠. 2분 뒤에 아가리 봉쇄시켜 올게. 내가 말하는 게 이렇게 싫어하는 줄 몰랐네. 그래 얘 나도 루틴이란 게 있어. 가자 리액션 스타트. 여보세요, 저기 미스샘 약간 타이밍이 안 맞는다. 내가 이제 좀 씨부릴라 그러면은 아가리 닫으라 그러고 씨부릴라 그러면 아가리 닫으라 그러고 언니가 약간 나랑 사대가 안 맞네. 힘내요, 고지가 코앞이야. 아이 초라 우리 대가리 털.